안녕하세요. 커만드파크 게임으로 돌아온 물코입니다. 무더운 여름날 필드에 20명 규모의 인원으로 GBB, 다스, 에어쿠킹만 사용 가능한 리얼모드 게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은 아카데미 칼90K 모델로 게임을 띄웠습니다. 판피배 출식 에어쿠킹 에어소프트건이며 실제같이 비비탄이 들어있는 판피를 장착하여 발사하는 시스템의 에어소프트건입니다. 독일이 2차 세계대전에 사용하던 칼90K 소총을 잘 재현한 제품이며 판피 배출 시스템을 잘 재현한 제품입니다. 실총처럼 볼트를 당길 때마다 탄피가 배출되며 성능 자체는 탄피 배출식의 한계로 많이 떨어지지만 탄피 배출 시스템을 통하여 어느 정도 실제감 있는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는 빠르게 뛰어갑니다. 괜찮냐? 아, 괜찮네. 위치 괜찮네. 나는 괜찮네. 야, 시계졌어. 뭐 깨졌어? 아, 이거 어쩌냐? 깨진 칼90K 가늠자 일단 급하게 테이핑으로 처리하고 바로 게임에 투입합니다. 준비됐나요? 다음 라운드는 무한소생 3렬전으로 진행되었으며 아군을 소생하는 것이 중요한 모드인 만큼 팀원들과 함께 이동합니다. 마지막 적 처치하면서 게임에 승리합니다. 아이씨, 문이 이거. 이번에는 선두로 빠르게 달려갑니다. 아, 잡았다. 오, 귀한데 이거? 코너 한 곳 잡고 적들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주딕! 아, 죽어! 어, 나이스. 아, 진짜 한 대 있을 거란 말이야. 너 들어와, 나도 들어와. 이거 안 돼. 게임 끝! 철 3대를 모았어. 이번 라운드는 외곽 쪽으로 팀원과 함께 전진합니다. 저 보이세요? 나 이쪽 그 시각. 앉아, 그래, 앉아. 접근하던 적 처치하고 죽은 아군 살리러 갑니다. 이후 아군 전멸하면서 패배합니다. 기가들 나 다 왔나 보다. 이번 라운드는 팀원과 함께 행동합니다. 전사! 아. 아군 전멸하면서 패배합니다. 두 발 들어있다. 잼!
일본 거 하자. 일본 거. 응? 일본 거. 근데 일본 거래. 놀라는 게 안 돼. 군사! 저 여기 형 창업 잠깐만 돼. 집중하자 일단. 집중하자. 소생 받고 희망과 함께 전진합니다. 저기 안 했다. 아, 팀. 아, 팀. 아. 한날 안 해도 돼. 탱크. 이끌어 주세요. 누도만. 11일쯤이면 시원하겠네요. 다음 라운드는 야외 시가지 팀 데스매치로 진행되었습니다. 죽으면 다시 리스폰하는 모드이며 적 팀의 리스폰 포인트를 고갈시키면 승리합니다. 저는 빠르게 달려가 위치를 잡습니다. 아, 졌어. 적에게 맞아 전사 이후 리스폰 포인트 고갈로 패배합니다. 개샷! 이번 라운드는 중앙 건물로 빠르게 뛰어가 상대팀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리스폰 이후 저를 잡은 적에게 복수하러 갑니다. 아이씨. 이거 맞네. 이제 리스폰 포인트가 얼마 남지 않아 천천히 전방을 경계하며 들어갑니다. 멀리 있는 적 잡기 위해 다른 방향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방향을 보고 있던 적에게 전사 당하였습니다. 이후 아군 리스폰 포인트 고갈로 패배하였습니다. 여기 안에서 그냥 숨어 있으면 돼. 우리 다 선멸할 때까지. 다음 모드는 공방전입니다. 소수의 수비팀, 다수의 공격팀으로 나뉘며 모든 적을 선멸해야 승리하는 모드입니다. 수비팀인 저희는 필드 야지 캠프에 미리 자리를 잡습니다. 아직 사거리 안에 들어오지 않아 쏘지 않고 기다립니다. 적에게 탐문당했습니다. 최대한 저항해봅니다. 아, 전사! 결국 모든 아군이 전사하며 수비팀의 패배로 전사! 게임이 끝났습니다. 이날 게임은 이렇게 종료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로펌이었습니다. 다음에도 새로운 에어소프트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